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 제 자신이 또 오늘 하루도 행복이라는 큰 선물을 받아주고 집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간증을 해야 되는데 마스크를 쓰고 나와서 저를 보고 좀 답답하다 느껴지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저는 40년 이상을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다녔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몇 달 전까지 마스크를 쓰고 다니셨을 거예요. 왜 쓰고 다니셨습니까? 메르스라는 그 균이 내 몸에 들어오지 못하게 나를 지키기 위해서 마스크를 쓰고 다니셨죠. 메르스가 여러분 보고 뭐라고 했습니까? 제가 마스크를 쓰고 다녔습니다. 저는 세상 속에서 사람들이 저를 향해 던지는 상처의 말들로부터 그들이 저에게 보내는 저를 마치 동물원의 원숭이를 쳐다보듯 구경을 하는 그 눈빛에서 상처를 받지 않기 위해서 저는 마스크를 쓰고 다녔습니다. 그러나 어떤 분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사람과 사람이 만나면 역사가 일어나고 사람과 하나님이 만나면 기적이 일어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저와 하나님이 만나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그 기적으로 여러분들 앞에서 마스크를 벗으려고 합니다. 저에게 용기를 주시면 제가 자신 있게 마스크를 벗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스크를 벗으니까 너무너무 마음이 편안합니다. 이렇게 말을 할 때도 너무 편하고요.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다녔습니다. 한 겨울이면 마스크를 쓰고 한 여름이면 제가 어떻게 다녔을까요? 창모자로 제 얼굴을 가리고 다녔습니다. 누군가가 저를 때리는 사람도 없습니다. 누가 저에게 칼을 들고 와서 저를 위협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 보이지 않는 말의 상처, 눈의 상처는 몸의 상처는 빨리 낫던데요. 약 바르니까. 몸에 난 상처는 누군가에게 도와달라고 말만 해도 많은 사람들이 몸에 난 상처에는 약을 발라주더라고요. 그러나 말로 던지는 그 말이 얼마나 더 큰 상처가 되는지 그 상처에는 약이 없다라는 걸 알지만 사람들은 모르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제가 마스크를 쓰고 다닌 이유는 상처로 속에서 저를 지켜내기 위함이었지만 그 마스크를 쓴다고 해서 제 모습이 보이지 않는 건 아닙니다. 보였잖아요. 그리고 이미 여러분들은 저의 이야기를 아주 짧게 들으셔서 알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저의 간증을 들으신 분과 듣지 않으신 분들은 마음이 달라요. 저를 볼 때 이 사람의 속마음을 보고 속사람을 보고 저를 반겨주시지만 저를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은 제 겉모습만 보고 저를 다 판단합니다. 저는 태어날 때부터 얼굴에 있는 이 붉은색 모반, 의학적으로는 화염상 모반이라고 하더라고요. 혈관의 기형으로 저는 이렇게 붉은 점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붉은 점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났지만 제 옆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저는 기억을 하지 못해요. 제가 부모님의 품에서 자랐는지 저는 알 수 없습니다. 보육원에 버려진 아이입니다. 보육원에 버려졌다라는 그 말을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아까 전에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커피를 한 잔 마시면 그 종이컵 어떻게 했나요? 우리가 애지중지 간직했나요? 아니면 그걸 버리셨잖아요. 그 버린 종이컵을 다시 주워서 찾아서 쓰신 분 계십니까? 간혹 계실 수도 있겠지만 버려졌다라는 건 다시는 쓰지 않고 다시는 찾지 않을 것을 우리는 버리잖아요. 사람은 버릴 수가 없습니다. 저를 낳아주신 부모님은 분명히 저를 살리기 위해서 대한민국 대구 명동 로타리에 있는 구세군 해천원이라는 보육원에 저를 데려다 놓아주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육원에서 살았습니다. 전 7살 때까지의 기억을 전혀 할 수가 없어요. 몇 년 전에 제가 사진 한 장을 받아 들었습니다. 사진 한 장을 받아 들었는데 제가 이 사진 한 장을 받아 들고 제가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많은 이들이 저에게 물어왔습니다. 너는 부모님도 없는 고아원에 사는 고아이면서 거기다가 네 얼굴에 점까지 그려 있는데 그것도 모자라서 네 얼굴에 그래 큰 흉터까지 가지고 네가 이 세상 살면서 얼마나 힘들었겠노? 얼마나 힘들었으면
네가 가장 힘들었던 날이 언제냐고 물어오더라고요. 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에게 언제가 가장 힘들었냐고 묻지 말고 언제가 가장 행복했냐고 물어봐 준다면 내가 금방 할 말이 있다. 그러나 이 땅의 대한민국의 여성으로 이렇게 아픔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나가는 발걸음을 내딛는 걸음걸음이 저에게는 지옥이지 그게 천국이겠습니까? 어느 순간이 저에게 행복이었겠습니까? 그러나 아팠던 날을 기억할 수는 없지만 저 사진을 받아들었던 그날 저는 한없이 울면서 떠올려 봤습니다. 떠오르지 않는 그 기억을 상상으로 느낌으로 끄집어내 봤어요. 5살, 6살 저 꼬마이는 분명히 엄마의 품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보육원에 입소를 하게 되면 그때의 사진을 남겨두거든요. 절대 아이는 5살이나 6살쯤 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들도 자녀를 키워보셨을 겁니다. 저로 두 딸아이를 키워봤습니다. 두 딸아이를 키워봤기에 저때 저 아이의 심정이 느낌으로 상상으로 전해지더라고요. 저 사진을 받아들고 저 아이가 부모님과 손이 떨어지던 그날 부모님의 품에 안겨서 자라던 그 아이가 보육원이라는 품 안에 들어갔던 그날 밤에 저 작은 꼬마아이는 얼마나 많이 울었을까. 돌아오지 않는 부모님을 엄마를 아빠를 부르면서 한없이 한없이 울었을 겁니다. 제가 딸아이를 키우면서 잠깐만 시장에 나간다고 해도 이 딸아이는 제 두 다리를 붙들고 늘어집니다. 눈물을 뿌리면서 엄마 안 가면 안 되냐고 엄마 빨리 오라고 금방 갔다가 올 것임에도 두 딸아이는 저를 붙들고 울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돌아오지 않는 엄마를 부르면서 저날 많이 많이 울었을 겁니다. 너무 아픈 기억은 잊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저는 7살 때까지 기억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 저의 이름을 제가 알겠습니까? 보육원의 원장님이 저에게 물어보셨으면 제가 엄마가 가르쳐준 이름을 제가 알고 있었다면 너의 이름이 뭐니? 했을 때 저는 김희아입니다라고 했을 겁니다. 그러나 저는 기억을 하지 못하기에 제가 어떤 말을 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 보육원의 원장님이 이름을 지어주셨는지 저를 낳아주신 부모님이 지어주신 이름인지 알 수 없지만 저는 이 땅에 예쁜 여자로 태어났습니다. 겉모습만 보기에는 뭐가 예쁘냐고 생각이 드실 수도 있을 겁니다. 겉모습의 아름다움은 메말라져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이 속사람의 아름다움은 분명히 숨겨져 있을 겁니다. 보육원의 원장님이 지어주신 이 이름 저는 김희아라는 이름으로 1973년 제가 보육원 앞에 버려졌던 그날이 저의 생일이 되어서 1973년 7월 7일이 저의 생년월일로 만들어졌고 저의 이름은 희아로 지어졌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은 저를 만나면 예쁜 여자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제 모습이 예뻐서가 아니라 저의 이름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의 이름은 여자희의 예쁠 아자를 써서 영원히 예쁜 여자로 이름을 지어주셨어요. 희아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지만 저는 희아라고 불려지지 않았습니다. 이 땅에 어떤 부모도 어떤 선생님도 자녀들을 학교에 보내면서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친구들이 아픈 점을 가지고 있으면 그 아픈 걸 매일 놀리면서 더 아프게 하라고 하시는 엄마는 선생님은 분명히 이 땅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학교에 가면 제가 길을 걸어다니면 사람들은 저를 놀리기 바쁩니다. 제가 지나가면 제 고아원에 사는 애, 제 고아원에 산다는데 고아원에 사는 게 죄입니까? 이 땅에 부모님이 저를 낳아서 키워줄 수 없었기에 대한민국이 보육원을 만들어 놓고 부모님의 품에서 자랄 수 없는 아이들을 키워주고 계시는데 이 땅에 모든 사람들이 저희 부모님이고 저희 가족이고 다 이웃 아닙니까? 제 고아원에 산다는데 얼굴이 저래서 어쩌겠노? 저것도 여자가 저래서 어쩌겠노? 그때까지도 괜찮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는 저에게 안타까운 말들을 많이 했습니다. 어떡하겠노? 어떡하겠노? 그러나 누구 한 사람도 저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희아라는 이름 대신 저는 귀신으로, 괴물로, 제 얼굴에 있는 이 붉은 점 때문에 저는 사과 반쪽으로 아수라 백작이라는 아픈 별명으로만 불려졌습니다. 왜 아픈 사람에게
더 아픈 말을 많이 해서 더 아프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제 얼굴을 잘 압니다. 저는 길을 걸어 다니면 여러분들 얼굴이 어떻다라고 길을 걸어 다닐 때마다 내 모습이 기억이 나십니까? 거울을 봐야지 내 모습을 볼 수 있지 않나요? 저는 길을 걸어 다닐 때 내 얼굴에 점이 있고 내가 상처가 있고 저는 이런 것들이 생각이 나지를 않아요. 그냥 재미있어서 즐거워서 때로는 우울할 때도 있고 그냥 똑같이 걸어 다닙니다. 사람들의 눈이 네 얼굴이 어떻다라고 말해줍니다. 사람들의 입이 네 얼굴이 어떻다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굳이 그렇게 눈으로 입으로 말하지 않아도 내 모습의 붉은 점, 얼굴에 있는 큰 상처 저도 잘 압니다. 용기를 내서 걷고 있다면 한 번 더 안 쳐다봐주는 그런 사람들이 고마웠습니다. 희아라고 불려지지 않았을 때에 제 나이 40살이 되던 1월이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저를 TV에 나올 수 있게 해주셨고 TV에 나왔던 저는 귀신도 아닌 괴물도 아닌 사과 반쪽도 아닌 이제는 희아라고 불려지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가 무엇일까? 나에게 해주었던 말 중에 이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말이 무슨 말이었을까? 어젯밤에 제가 곰곰이 생각해봤습니다. 저에게 던져진 이 세상의 가장 아름다운 말은 희아였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3학년이 될 때까지 보육원 안에 100여 명의 여자아이들이 살고 있었기에 그냥 그렇게 살았습니다. 엄마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엄마랑 함께 살다가 보육원에 갔다면 제가 엄마가 없는 서러움을 알았겠지요. 그러나 엄마에 대한 기억이 없는 제가 보육원 안에서 수십 명이랑 살 때 저에게는 얼굴에 점이 있지만 놀림을 당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미술 시간이었어요. 그때는 1980년대, 70년대 초반에는 대한민국도 가난했고 보육원도 가난했습니다. 우리는 먹을 게 없습니다. 학교에 갔다 오면 오늘은 간식을 주는지 안 주는지 그거부터 물어봅니다. 어쩌다 일주일에 한 번씩 간식을 주면 그걸 받아 먹으면 얼마나 행복한지요. 끼니 때가 되면 수제비 한 조각이 더 담겨있는 밥 한 톨이 더 올라가 있는 그 자리에 앉아서 밥을 먹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고픈 배를 채워주는 것이 더 시급했지 아이들이 학교에 가서 공부할 때에 필요한 물건들을 챙겨줄 수 있는 여력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저희들은 보육원에서 학교에 갈 때마다 학교에서 준 책 몇 권이랑 연필이랑 노트 몇 권 넣어서 가는 게 전부입니다. 물감이나 도화지는 저희들은 가지고 갈 수가 없었습니다. 미술 시간에 선생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준비물 안 가지고 온 사람 앞으로 나왔나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준비물을 당연히 가지고 가지 않았기에 저는 그냥 앞에 나와 서 있었어요. 앞에 나와 서 있는 제 귀에 한마디가 들려왔습니다. 앞에 있는 사람을 그려라 라고 선생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초등학교 3학년 교실의 아이들이 만약에 앞에 있는 사람을 그린다면 제 모습을 그릴 겁니다. 그 아이들이 저를 생각해서 제가 혹시 아플까봐 제 얼굴을 그리면서 붉은 점을 빼내고 그리는 어린아이들이 있을까요? 그냥 보이는 대로 친구들이 다 저를 그렸을 겁니다. 하얀 도화지 위에 동그란 얼굴을 그리고 눈과 코와 입은 친구들이랑 똑같았습니다. 친구들이 다 그린 그림을 서로 옆자기랑 뒤에 친구들이랑 제가 그려져 있는 그 그림을 보고 서로 막 킥킥거리면서 웃고 있는 모습을 저는 봤습니다. 다 그린 사람 들어올려 봐라 했을 때 친구들이 그림을 한 장 두 장 머리 위로 들어올렸어요. 앞에서 봤습니다. 거울 속에서 분명히 아침에 머리를 빗었던 제 얼굴에 제가 생각했던 제 모습이 아닙니다. 도화지 속에는 사람들이 저를 향해 놀렸던 귀신이 들어있고 괴물이 들어있었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알았던 것 같아요. 누군가 나를 놀려서 아프기는 했지만 그렇게 아픔을 몰랐던 저에게 미술 시간 그 이후에는 내 모습이 부끄럽고 수치스럽다는 걸 알게 해주었어요. 그때부터 저는 마스크라는 것은 저는 알지 못했기에 그때는 죽음이라는 것도 저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저를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학교를 갈 때마다
길을 걸어 다닐 때마다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넓고 가까운 길로 가지를 못했습니다. 사람들이 다니지 않는 좁고 먼 길로만 다닙니다.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기 시작했어요. 이 머리카락을 잡아당겨서 빨리 머리카락이 길어서 내 얼굴에 반을 덮어서 다니고 싶었습니다. 저도 삼손처럼 머리카락이 길어야지만이 힘이 생겼어요. 삼손은 들어올리는 힘, 부수는 힘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 희아는 머리카락이 길어서 내 얼굴에 반을 가려야지만이 길을 걸어 다닐 수 있는 힘이 생기고 학교에 다닐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도화지 속에 그려져 있는 저를 보았던 그날 사람들이 왜 나를 사랑해 주지 않는지도 알게 되었어요. 왜 나에게는 보육원의 수십 명의 아이들에게는 다 있는 후원자님이 나에게는 왜 없는지도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분명히 내 얼굴의 점 때문에 저는 다른 아이들에게 다 있는 후원자님도 한 사람이 없는 아이였습니다. 굳이 그렇게 말하지 않아도 내 얼굴의 점을 저도 잘 압니다. 엄마가 있었다면, 저를 낳아주신 엄마가 저를 키워주고 계셨다면 미술 시간에 저의 모습이 그려진 그날 저는 부모님에게 달려가서 내가 왜 이렇게 태어났는지 물어봤을 겁니다. 그리고 난 내일부터 학교 안 갈래라고 얘기를 했을 겁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에게도 내 아픔과 내 슬픔을 말할 곳이 없습니다. 아무도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없으니까요. 제가 길에서 놀림을 받아서 들고 가고 있는 내 가방을 뺏어서 물웅덩이에 던져버리고 나를 향해 침을 뱉어도, 내가 누군가의 발을 밟지 않았음에도 나를 향해 욕하고 지나가는 그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내 아픔과 슬픔에 대해서는 물어봐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냥 제가 울고 있으면 그냥 이렇게 말해버립니다. 쟤는 얼굴이 저러니까 고아원에 사는 애니까. 어쩌다 간혹 주위의 초등학교 때 친구들이 저랑 같이 놀아줍니다. 저랑 친구가 놀고 있으면 친구의 엄마가 쫓아와서 말합니다. 왜 저런 애들이랑 노냐고, 왜 고아원에 저런 애들이랑 노냐고, 고아원 아들이랑 놀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도 보육원 안에서 다른 아이처럼 후원자님이라도 한 사람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보육원의 아이들을 후원하겠다고 후원자님이 찾아오십니다. 보육원 대문을 열고 들어와서 수십 명의 아이들이 마당에 놀고 있으면 그 후원을 하시겠다고 들어오셨던 분이 마당의 아이들을 이렇게 훑어보십니다. 그리고 어느 한 아이를 지목을 하는 거예요. 내가 저기 저 아이를 후원하겠습니다. 내가 선택받고 싶었지만 다른 아이를 선택합니다. 그 아이는 이미 후원자님이 세 명이 있는 얼굴이 예쁜 아이입니다. 얼굴이 예쁜 아이는 후원자님이 세 명이 있어요. 공부를 잘하는 아이 후원자님 두 명이 있습니다. 얼굴에 붉은 점을 가지고 공부도 잘하지 못하는 저는 이 세상에 후원자님도 없습니다. 어린 마음에 늘 교회에 가서 말씀을 들으면서 자랐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라고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도 후원자님 한 명만 생기게 해주세요. 저도 후원자님 한 명만 생기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어린 10살짜리 이 아이는 하나님 엄마 아빠를 만나게 해주세요라는 기도가 아니라 후원자님 한 사람만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를 드렸어요. 그러던 어느 날 후원자님이 보육원에 찾아오셨어요. 저를 후원하시겠다고 보육원 대문을 들어섰고 그분과 얼굴을 마주하고 인사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얼마나 반가웠겠습니까? 나를 후원해 주시겠다고 찾아오신 엄마랑 아빠랑 두 가족 네 명의 식구가 찾아와서 저를 반기려고 찾아와 주셨는데 그분들을 만났을 때 행복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사를 하고 고개를 들었던 그 순간에 그분들의 표정을 저는 기억을 합니다. 길에서 저를 처음 봤던 사람들의 표정과 똑같았습니다. 그렇게 저에게 생길 것 같았던 후원자님이 아침 안개처럼 사라져버렸어요. 아무도 저를 후원해 주지 않습니다. 분명히 하나님 앞에 기도 드렸습니다. 후원자님 한 명만 만나게 해달라고.
다시 기도드렸습니다. 정말 만나고 싶었어요. 후원자님 한 명만 만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후원자님 한 명만 만나게 해주세요. 그랬던 저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셨습니다. 내 인생에 단 한 사람의 후원자님을 만나게 해주셨고, 외롭고 슬프고 고통스러웠던 저에게 누군가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를 넣어서 저에게 편지를 보내오기 시작했어요. 사랑하는 희아에게 내가 항상 너를 축복하고 너를 위해서 기도한단다. 제 생일 7월 7일만 되면 먼 나라에서 저에게 선물이 날아옵니다. 성탄절이 되면 저에게 성탄 선물이 날아오고 카드와 편지들이 날아오기 시작했어요. 어린 시절부터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제가 모으기 시작했어요. 희아라고 불려지지 않았기에 누군가가 희아라고만 적어준 쪽지와 편지만 있으면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 제 삶의 가장 소중한 물건이 저는 이 편지들이 제 삶의 가장 소중한 물건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고요? 희아가 적혀있는 저 종이를 어떻게 버립니까? 희아가 적혀있기에 누군가가 저에게 사랑한다라고 말해주었고 이 불쌍하고 모자란 저의 못생긴 저를 위해 기도해주시고 축복해주신다라는 그 아름다운 글이 적혀있는데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눈물이 날 때 누구 아무도 저를 위로해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저 편지의 첫 구절은 저를 위로해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희아에게 저분은 제 나이 25살이 될 때까지 후원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25살이 되어서 이제는 혼자 독립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라고 마지막 편지를 띄우고 후원이 끊어졌어요. 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그냥 편지 속에 들어있는 몇 장의 사진이 그분의 얼굴이 전부입니다. 제 나이 35살이 되었어요. 몸은 이렇게 불어날 대로 불어났고 얼굴은 이렇게 일그러질 대로 일그러진 이 모습이었지만 그분이 한국에 오신다라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서울시청 광장까지 제 두 딸아이 손을 잡고 달려갔어요. 그 넓은 광장에 수많은 외국인들 사이에 후원자님을 찾아내는 데는 그리 어렵지 않더라고요. 편지 속에 당신의 뒷모습은 보여주지 않았지만 저는 후원자님의 뒷모습을 보고 그분을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그분에게 쫓아가서 늘 편지에서만 썼던 그분의 이름을 불러봤습니다. 진 리건이라고. 그랬더니 그분이 저를 쳐다보시면서 저를 향해 웃어주었습니다. 분명히 25살까지 25살 마지막으로 보낸 사진 속의 희아는 이 모습이 아닙니다. 얼굴에 점은 있지만 예뻤던 모습에 처녀로 기억하고 있던 후원자님이 내 모습이 낯설고 내 모습이 어색하고 부담스러웠을진데 그분의 표정은 그분의 얼굴은 네 얼굴이 왜 그러냐는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굳이 말하지 않으면 그분이 들으려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속은 많이 궁금했을 겁니다. 이 아이가 얼굴이 왜 이렇게 되었는지. 그러나 이 후원자님의 품에 안겨서 한없이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이분이 저를 먼저 안아주셨는지 제가 이분의 품에 안겼는지는 저는 알 수 없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 아버지 후원자님 한 사람만 보내주세요라고 간절히 기도했던 제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셔서 이 땅에 머리 색깔이 피부 색깔이 같은 사람이 아닌 낯선 이방인의 후원과 사랑을 통해서 저는 어릴 때부터 감사한 것들을 모으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이분의 후원이 없었다면 그래서 늘 외로움과 고통 속에 사는 아이였다면 저는 감사를 알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다른 아이들처럼 얼굴이 예뻐서 저를 후원해 주시는 후원자님이 3명도 있고 4명도 있었다면 오늘까지 살아오면서 제 삶의 감사의 가치는 지금의 가치와 분명히 달라져 있을 겁니다. 후원자님 저를 후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감사합니다라는 그 다섯 글자 속에는 제 마음이 다 들어가 있었습니다. 얼굴에 점이 있어서 미움받고 차별받고 놀림만 받는 아무도 사랑해 주지 않는 저를 후원해 주셔서 저 같은 것을 후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그 마음이 들어가 있었어요. 그리고 누군가가 저의 이름을 불러주면 그것이 고마워서 나를 놀리고 나에게 듣기 싫은 별명을 불러준다 할지라도 누군가가 희아라고 한 번만 불러주면 괜찮습니다. 후원자님의 품에 안겼던 그날
저는 이 땅에서 경험해보지 못했던 엄마의 품을 아주 조금은 경험해본 것 같습니다. 딸아이를 낳아서 딸아이를 내 품에 안을 때 저는 이 딸아이가 내 품에 안겨있을 때 이 느낌이 어떤 느낌일까? 엄마라면 엄마의 품에 안겨있을 때 이 아이는 어떤 마음일까? 그런 것들이 늘 궁금했습니다. 그러나 후원자님이 품에 안겼던 그날 내 얼굴에 못남도 아니라 불어난 이 몸에서 미움을 보는 것이 아니라 단지 그냥 긴 희야만 안아주었습니다. 후원자님은 지금 미국에 살고 계시는데 여든이 다 되셨고요. 만나고 싶지만 아직은 제가 또 다시 볼 수 있는 기회가 오지 않아서 또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후원자님의 사랑이 있었기에 다른 아이들 후원자님 3명, 4명 있어도 저는 부럽지 않습니다. 저를 사랑해주는 한 분이면 충분하더라고요. 보육원 안에서 20살까지 저희들은 살 수 있습니다. 20살이 되면 보육원을 나가야 돼요. 나가서 혼자 돈을 벌고 혼자 누군가를 만나서 가정을 일구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이 땅에 여자들은 어릴 때부터 들었던 말입니다. 여자들은 공부 못해도 괜찮아. 얼굴만 예쁘면 되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공부도 못하는데 얼굴이라도 예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니, 이 점이라도 없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람들은 첫 인상이 중요하고 첫 대면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저의 이 첫인상을 보고 누구도 그냥 스쳐 지나가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저를 보고 저를 못 본 사람에게까지 옆구리를 찔러가면서 저 얼굴 보라고 저를 구경시키는데 대한민국 어디에다가 제가 이력서를 낼 수가 있겠습니까? 20살까지만 살고 싶어요라는 책을 봤습니다. 그 제목이 딱 저의 마음이었어요. 20살까지만 보육원 안에서 살고 싶었습니다. 20살, 21살 이후에 제 삶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아무런 희망도 꿈도 용기도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제 어떡해요? 고등학교를 끝내가는 그의 여름이었어요. 원장님이 저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희야,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면 보육원에서 나가지 말고 여기에서 정년 퇴직할 때까지 보육교사로 일해라,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하나님, 저는 어떡해요? 하나님, 저는 어떡해요? 무섭고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저에게 정년 퇴직할 때까지의 보육교사의 자리를 저에게 직장으로 만들어놓고 예비해놓고 제가 20살이 될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려주셨습니다. 저는 그때 이런 생각을 했어요. 물론 제 얼굴에 점이 있어서 놀림을 받아서 이 아이가 맨날 슬프고 맨날 눈물을 질질 흘리면서 다녔을 것 같지만 저는 그렇게 많이 울지를 않았습니다. 웃는 날이 더 많았어요. 남들이 수치고 놀리고 지나가면 뭐 그냥 뭐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 어쩌다가 저를 너무 심하게 놀리면 그냥 쓸데없이 마음으로 그냥 한번 나쁜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그러나 20살이 되던 그해 여름에 저는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보육원의 원장님이 수십 명의 아이들 공부도 잘하고 얼굴이 예뻐서 후원자님이 많은 그 아이들도 있는데 왜 놀림받고 차별받고 성탄절이 되면 이 교회 저 앞에 나와서 무용 한번 해보고 싶었고 찬양 한번 해보고 싶었지만 아무도 저를 이 앞자리에 세워주지 않았는데 그렇게 차별을 받았던 제가 왜 보육교사의 직업을 제가 가지게 되었을까? 그걸 생각하는 데는 그래 긴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내 얼굴에 있는 이 점 때문에 나를 분명히 보육교사로 취직을 시켜주신 게 분명했으니까요. 이 아이가 이 점을 가지고 밖에 나가서 일하는 게 힘들지 않을까. 그래서 저에게 보육교사의 자리를 취직을 시켜주셨습니다. 저는 그때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20살까지는 얼굴에 있는 이 점이 어쩌면 버려진 이유이며 아픈 차별의 점이었지만 이제부터는 이 점은 나에게 감사의 차별이다라고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감사의 차별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남들이 저를 보고 네 얼굴이 왜 그러냐고 물어보면 내 얼굴에 있는 건 복점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었습니다. 아무도 복점이라고 말해주지 않아도 괜찮아요. 저만 복점이라고 여기니까 뭐 남들도 다 저를 복점으로 보는 것 같더라고요. 내 자신이 이 얼굴에 이 점이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하면 남들도 다 나를 그렇게 봅니다. 내 가방에 돈 1,000만 원 현금으로 넣어 다니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천만이 들어있으면 남들이 다 요 안에 돈 들어있는 걸로 다 아는 것처럼 그렇게 보일 겁니다. 가방에 돈이 없으면 남들도 이 가방에 별로 신경 안 쓴다라고 보일 거예요. 그때부터 고소영 씨 코에 있는 그 전문 매력 포인트라고 얘기를 해준다 할지라도 이 전문 그렇게 안 봐줘도 괜찮습니다. 저는 보육원을 떠나도 되지 않은 정년 퇴직할 때까지 직장이 생겼으니까요. 그래서 저도 웃을 수 있습니다. 첫 월급을 받아주었어요. 20만 3,100원이라는 첫 월급을 저 아가씨가 받아주고 저는 어릴 때부터 들었던 첫 월급을 받으면 부모님에게 속옷을 선물로 사드려야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빨간 내복을 두 벌을 샀습니다. 원장님 어머니 아버지에게 선물을 드리고 그리고 3개월씩 4개월씩 돈을 모았어요. 4개월 60만 원을 모았습니다. 60만 원은 모아지고 대구에 있는 동산병원으로 쫓아갔어요. 그때 막 대구에 이 저 붉은 점을 치료할 수 있다는 레이저 기계가 들어오기 시작할 때예요. 500원짜리 동전 크기만큼 레이저 치료를 받는데 돈이 60만 원이 들었습니다. 레이저 기계가 제 살갗을 스치고 지나가는데 마치 생사를 그냥 송곳으로 긁어내는 듯한 통증입니다. 그러나 이 통증은 참을 수 있습니다. 이 통증은 30분, 40분만 참으면 괜찮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놀리는 통증과는 비교할 수 없는 약한 통증입니다. 얼굴에 물집이 앉고 그 물집이 딱지가 되고 딱지가 떨어지던 그날을 기다렸어요. 딱지가 떨어지고 나면 저도 여러분들처럼 뽀얀 속살이 나오지 않을까 기대를 했습니다. 그러나 제 얼굴에 있는 붉은 점은 고스란히 남아있고 딱지만 떨어져 나갔습니다. 저렇게 길에서 웃고 있었어요. 얼굴에 반은 가려야 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들에게 덜 보여주고 싶으니 가려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제 마음에 긍정과 감사의 밝은 성격을 하나님이 만들어주셔서 저에게도 작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여러분들은 머리카락을 쓸어 올리고 넘기고 머리를 핀을 꽂고 하는 것이 자유로우시죠? 저도 한번 머리를 바짝 묶어 올려서 거리를 한번 다녀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용기를 내서 저도 거리를 저렇게 머리를 바짝 묶어서 다녀봤습니다. 전날 저는 제 자신에게 얼마나 뿌듯하고 감사했는지 몰라요. 내가 이렇게 머리를 바짝 묶어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거리에 내가 걸어 다니고 있다는 것이 저는 제 자신 너무 대견했어요. 머리카락을 쓸어 올리거나 머리카락이 짧으면 누군가가 나에게 머리카락을 좀 자르라고만 얘기해도 마치 수치스럽고 부끄러웠던 제가 머리카락을 쓸어 올렸습니다. 그러면 용기를 더 넣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머리를 바짝 묶어서 아이들을 데리고 캠프의 길을 걷고 있는 저에게 어떤 남자 아저씨가 지나가면서 저에게 말을 던지면서 지나갔습니다. 아휴, 밥맛이야. 저것도 얼굴이라고 들고 다니나. 여러분들 뉴스를 보시지 않으셨나요? 그냥 쳐다봤다는 이유만으로 누군가를 두들겨 패고 누군가에게 해코지를 하는 모습들을 저는 뉴스에서 봤습니다. 제가 저에게 밥맛이야라고 하는 말하는 그 남자의 어깨를 부딪히고는 제가 사과를 하지 않은 것도 아닙니다. 어깨를 부딪히지도 않았습니다. 그의 발을 밟지도 않았습니다. 차라리 발을 밟고 내가 그냥 지나갔다면 그래서 저에게 밥맛이야라고 그렇게 말했다라면 그렇게 마음이 아프지는 않았을 겁니다. 저것도 얼굴이라고 들고 다니며 무슨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에게 그렇게 말을 던진 그 사람에게 제가 어떤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한두 번도 아닌 늘 일상이고 제가 늘 들어왔던 말인데 그날은 더욱더 마음이 아팠어요. 머리카락을 쓸어 올렸던 그날인데 하나님 앞에 떨어지는 눈물로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지금 저 사람이 지나가면서 나에게 저것도 얼굴이라고 들고 다니냐고 밥맛이야라고 하면서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사람은 저에게 그렇게 말했을 때 내 마음이
내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모르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벌 주지 마시고 축복해 주세요라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다면 어쩌면 세상이 가르쳐준 누군가가 나에게 나쁜 말을 하면 저도 똑같이 나쁜 말을 던졌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품 안에서 자랐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셨기에 그에게 축복해달라고 기도를 드렸고 그 축복은 그 사람이 아닌 저의 축복이 되었던 것 같아요. 눈물은 쏟아지지만 제 마음은 평온합니다. 그에게 던진 그 말이 제 마음에 와서 자리를 잡았던 것이 아니라 저에게 축복의 말이 제 마음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세상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를 칭찬해주고 나에게 격려해주고 충고를 해준다면 그가 해주는 말이 나에게 중요할 겁니다. 그러나 나에게 욕을 하고 내 얼굴을 보고 비웃으며 지나가고 내 등 뒤에 대고 침을 뱉고 지나가는 그 사람들의 표정과 그 사람들의 말은 이제 나에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자신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가 더 중요하다라는 걸 누군가가 나에게 던진 악한 말을 들었을 때 저는 그때 그 자리에서 깨달았습니다. 늘 아이들을 보육원 안에서 재워놓고 저는 다 잠든 걸 확인하면 다시 무릎 꿇고 앉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립니다. 감사로 기도를 시작했지만 저도 모르게 낮에 있었던 그 아픔이 되살아나서 하나님 앞에 두 손 모으고 기도하고 있던 제가 주먹을 불끈 쥐고 하나님 앞에 기도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주먹이 지우개가 돼서 내가 이렇게 문지를 때마다 내 얼굴에 점 없어지게 해주세요. 내 얼굴에 점이 지워지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 주먹이 지우개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손가락으로 한 번만 이렇게 만져주시면 이 점 없어지는 거잖아요. 하나님 이 점 지워지게 해주세요. 문지르고 또 문질렀습니다. 내 눈에 눈물이 내 볼에 떨어지면서 살갗이 따가워지기 시작했어요. 내 살갗이 벗겨지고 있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도하면 주님이 분명히 들어준다고 하셨습니다. 후원자님 한 명만 만나게 해달라고 했던 제 기도를 들어주셨기에 하나님 지우개가 돼서 내 얼굴을 문지를 때마다 지워지게 해주세요. 한없이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울고 있는 내 눈물 너머로 보였습니다. 누군가가 울고 있습니다. 고개조차 들지 못하고 주님이 눈물을 흘리고 계셨습니다.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내가 아프다라고 올 때 나를 위해서 눈물을 흘려주는 그 눈물을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내 얼굴에 살갗을 벗기면서 얼굴에 점을 지워달라고 했던 그날 저보다도 더 슬프게 울고 계시는 주님의 눈물을 봤습니다. 얼굴을 문지르고 있던 이 주먹을 다시 하나님 앞에 두 손 모으고 기도드렸어요. 하나님 다시는 내 얼굴 때문에 하나님이 슬퍼서 우는 눈물을 제가 흘려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내 모습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기뻐서 흘리는 눈물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내 자신을, 내 얼굴에 있는 내 점을 제 자신이 더 많이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소리 낼 수 없는 고함을 지르면서 기도를 드렸어요.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내 얼굴에 살갗은 벗겨져서 쓰리고 아팠습니다. 내 얼굴에 살갗은 벗겨졌지만 이내 마음에는 주님이 붉은 점을 지워주셨어요. 감겨져 있던 제 마음의 감사의 눈을 주님이 뜨게 해주셨고 저는 이제 웃을 일만 남았습니다. 저에게도 남자친구가 생겼어요. 남자친구를 만난 지 1년째 되는 날 내 얼굴에 붉은 점을 보게 해주셨고 남자친구를 만난 지 2년째 되는 날 저는 무서움을 만났습니다.
25살이었어요. 갑자기 제 코에서 코피가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코피를 한 번도 흘려본 적이 없는 제가 코피를 쏟으면 두루마리 휴지를 그냥 코에다 대고 있어야 해요. 그 두루마리 휴지가 피로 다 젖어서 무거워지면 그냥 땅바닥에다 던져버리고 그냥 코피가 멈출 때까지 고개를 숙이고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얼굴에 통증이 찾아오기 시작하고 내 눈에 눈물이 한없이 제 볼로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병원을 갔을 때 의사 선생님께서 저보고 큰 병원을 가라고 해서 제가 영대병원을 찾아갔어요. 선생님이 제 코 안을 들여다보시고는 조직을 떼어내서 검사를 해봐야 되겠대요. 그리고 조직 검사가 나왔습니다. 악성 종양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저는 악성 종양이 25살이었지만 종양이 뭔지 몰랐습니다. 그냥 코 안에 있는 물혹이 그냥 종기가 됐는가 보다. 종기 정도로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 주위에 악성 종양으로 아팠던 사람이 아무도 없었기에 저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선생님이 저를 입원시켜놓고 병원에 있는 모든 과들은 검사를 다 받게 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제 정신 건강 상태까지 검사를 하셨습니다. 수술을 며칠 앞두고 의사 선생님이 병원 12층으로 늦은 저녁에 저를 부르셨어요. 수술 동의서에 사인을 하러 오라고 부르시더라고요. 쏟아지는 코피를 받아지고 휠체어에 앉아서 병원 12층에 올라갔습니다. 선생님이 저를 앞에 앉혀놓고 저에게 이런 말들을 해주셨어요. 김희아 씨, 당신 수술하고 나면 오른쪽의 얼굴의 반이 다 잘려나갑니다. 잘려나가서 구멍이 나 있는 그 자리에는 팔에 있는 근육과 동맥이 얼굴에 이식이 될 겁니다. 팔에는 허벅지의 살이 이식이 될 거고요. 당신 목은 구멍을 내야 됩니다. 먹었던 음식은 코로 다시 다 올라올 수 있습니다. 잘려나간 이 피부는 피부 덩어리를 떼어내서 목에 있는 동맥과 얼굴의 살을 이식 연결을 할 겁니다. 그러나 피가 통하지 않으면 얼굴이 썩으면서 구멍이 날 수도 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서 당신의 병명은 상악동 암입니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어요. 저는 이게 뭔지 모릅니다. 선생님은 분명히 내 얼굴에 반이 잘려나간다라는 이야기만 되게 세게 들어왔습니다. 뭔가 너무 아픈 것 같은데 통증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지금 차라리 얼굴에 점을 수술하기 위해서 병원에 와 있다면 좋겠습니다. 남아있는 내 오른쪽에 상악동 암이 찾아와서 내 얼굴의 반을 잘라간다고 합니다. 그냥 수술 동의서에 부모님도 없기에 제가 그냥 김희아라는 이름 세 글자를 올려놓았습니다. 무슨 말을 할 수가 있을까요? 아무런 말도 할 수 없는 제가 하나님께 여쭈어봤습니다. 하나님, 맞은 자리 또 맞으면 이런 아픔인가요? 25년 동안 남들보다 큰 점을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나는 충분히 아프지 않았냐고. 그럼 내 얼굴에 반이 잘려나가면 25년 동안 놀림받았고 상처받았던 그 상처보다 더 큰 상처와 놀림이 나에게 있을 텐데 그 어떤 누구보다도 얼굴로 인해서 입었던 상처의 아픔을 잘 아는 제 얼굴에 반이 잘려나가면 저는 어떡합니까? 울고 싶었지만 소리 내서 울고 싶었지만 울 수가 없습니다. 제가 울면 제가 힘들다고 울면 하나님이 또 오실 테니까요. 다시는 내 모습을 인해서 하나님께 슬픈 눈물을 드리지 않겠다라고 했던 기도가 떠올랐습니다. 분명히 내 모습으로 하나님께 기쁨만 드려야 됩니다. 그렇다면 살기 위해서 저에게 필요한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살고 싶었고 살아야 되니까 찾아내야만 했습니다. 내 모습에서, 내 환경에서 찾아낼 수 없다면 내 눈에 지금 보이는 것에서 감사한 것들을 찾아내야만 저는 살아갈 수 있었고 이 땅에 살아낼 용기가 분명히 생깁니다. 병원 12층에서 열려져 있는 하늘에 밤하늘을 봤어요. 어두운 밤하늘에 몇 개 안 되는 그 별을 보면서 그 별에서 감사를 찾아냈습니다. 하나님, 제가 수술하고 깨어나면 저 별을 다시 볼 수 있을 거니까 감사합니다. 하나님, 수술하고 깨어나면 지금 죽을 것 같은 내 얼굴의 통증이 사라질 거니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누군가가 저에게 물어왔습니다. 뭐가 감사하냐고. 힘들다라는 말로, 나는 이제 어떻게 사느냐는 그 말로, 죽고 싶다라는 그 말로 그날의 그 아픔을 표현할 수 있는, 제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이 땅의 언어로는 그 아픔을 표현할 수 있는 단어가 이 땅에 없었습니다. 살고 싶어서 살아야 되니까 찾아내야만 했던 거기에 내 아픔을 표현할 수 있는, 가장 큰 고통을 표현할 수 있는 그 말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내 아픔을 표현할 수 있는 그 말은 감사합니다라는 그 다섯 글자밖에 없었습니다. 친구가 저에게 또 물어왔습니다. 희야, 니는 교회도 열심히 잘 다니고 하나님도 잘 믿는데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왜 네 얼굴에 거기에 암이 왔냐고. 친구가 저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제가 제 친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암이 여기에 온 거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나 주위에 많은 사람들은 차라리 암이 얼굴에 점 있는 여기에 있었으면 더 안 좋았겠나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나 혈관 기형으로 생긴 이 붉은 점에 칼이 대인다면 이 혈관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감사했습니다. 감사밖에 할 게 없었습니다. 내 얼굴에 반이 잘려나갔고 내 온몸의 피부 조직이, 피부 덩어리가 이리저리 다 옮겨져서 마치 내 몸은 퀼트 조각처럼 꼬매져 있다 할지라도 감사만 있으면 웃을 수 있었습니다. 수술실에 제일 첫 타임으로 들어갔어요. 커피를 받아내면서, 쏟아지는 커피를 바가지에 받아가면서 수술실에 들어갔고 13시간의 수술이 끝이 나고 깨어났습니다. 벌어지지 않은 입으로, 떠지지 않은 눈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기도 드렸습니다. 내 온몸은 미라처럼 붕대가 다 감겨져 있었지만 그래도 감사한 것밖에 없었습니다. 병원에서 약을 먹고 주사 링겔을 온몸에 다 꽂고 있는 저를 향해서 누군가가 다가왔어요. 그리고 저를 보고 깜짝 놀라더라고요. 놀랄 수 있지요. 내 얼굴에 점도 있는데다가 얼굴에 반이 잘려나갔으니 분명히 놀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저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지금 병원에 걸어오는 동안 네 모습을 생각하면서 내가 얼마나 아픈 마음을 가지고 왔는데 병원에 문을 열고 들어오는 순간 네가 웃고 있는 모습을 보고 내가 깜짝 놀랐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웃을 수 있습니다. 내 얼굴에 반이 잘려나가서 이렇게 흉하게 일그러져 있다 할지라도 내 삶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 범사에 감사만 있으면 이 모습으로도, 부모님 없는 고아라도, 내가 가진 돈이 없어도, 내가 지식이 없어도 행복할 수 있고 웃을 수 있습니다. 저는 행복합니다라고 자신있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행복하십니까? 돈이 많아서 행복하다면 그거는 행사 때마다 하늘에 터뜨리는 폭죽 같은 행복일 겁니다. 잠깐 반짝거리는 행복일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십니다.
그 감사를 하나님 우리가 힘들고 고통스러운 걸 분명히 아실 겁니다. 눈물이 나고 내 얼굴에 이 점을 뜯어내고 싶을 만큼 고통도 주님은 분명히 아실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십니다. 남들이 가지고 있는 남들이 말하는 좋은 조건에서만 감사가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감사하라고 강조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하나님이 편하려고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하셨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행복하게 위해서 우리를 행복하게 하시기 위해서 행복이 거기에도 있으니까 그 아픔에도 그 슬픔에도 찢어지는 그 고통 속에도 감사만 있으면 그 감사로 인해서 행복을 만날 수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고 이 땅에 명령으로 내려주신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내 모습은 잘려져 나갔습니다. 제가 행복하는 데는 외모도 현상은 모두가 그대로입니다. 아직 부모님을 만나지도 못했습니다. 머리가 갑자기 좋아져서 제가 뭐 지식이 높아진 사람도 아닙니다. 명예도 권력도 아무것도 없는 낯설고 초라한 저지만 환경은 변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안의 속사람은 감사만 있으면 화평과 희락과 평화가 제 안에 있기에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가 아니라 주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말씀하셨기에 저는 이 땅에 태어난 이유가 있는 충분히 행복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피할 수 있는 길을 주신다라고 하셨습니다.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주신다고 하셨기에 남들이 제 얼굴을 붉은 점을 보고 뭐라고 얘기를 하면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얼굴에 있는 점은 복점입니다. 당신한테는 이 점이 안 어울리기 때문에 당신한테는 하나님이 안 주신 거예요. 나는 이 점을 가지고도 나는 잘 어울리고 그래도 예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거고 나는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주신 감사의 복점이라고 여겼고 그리고 25살에 내 얼굴에 반이 잘려나가는 큰 고통이 찾아왔지만 이 고통은 저에게 아무런 상처도 아픔도 눈물도 주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암을 저는 아무런 이유 없이 만나지 않았을 겁니다. 이 암을 제가 이겨낼 수 있었다고 고백하진 않을 겁니다. 이 암을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난 이 붉은 점에서 감사의 길을 하나님이 미리 만들어 놓으셨기에 감사하면서 살아왔던 인생이기에 이 암조차 이 감사로 인해서 이 암을 피할 수 있는 길로 주님이 인도해 주셨기에 저는 이 암도 이 붉은 점도 저는 싫어하지 않습니다. 오직 감사할 뿐입니다. 감사가 없다면 저는 이 땅에 살아갈 수 없는 사람입니다. 감사가 있었기에 살아갈 수 있었고 행복할 수 있었습니다. 고난의 길에서 내 얼굴에 25살 암을 만났던 그날 하나님을 원망하고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을 원망하면서 나는 죽을 거다라고 하늘에 떠있는 별을 보지 못하고 12층 아래를 봤다면 오늘날까지 살아왔던 제 삶의 행복을 만나지 못했을 겁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고난과 시련이 있다면 아픔과 고통이 말 못할 마음의 붉은 점을 가지고 계신다면 저와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이 너무나 많이 있으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행복을 누릴 행복이 차고 넘치게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얼굴의 모습은 잘려져 나갔지만 저를 버리지 않은 제 남자친구가 저에게 결혼하자라는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아버님을 만나러 가야겠는데 어떤 아버님이 부모님도 없는 얼굴에 붉은 점과 큰 병에 걸려서 얼굴에 반이 잘려나간 저를 며느리로 맞아주시겠습니까? 두려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아픔 하나만 가지고 있는 그런 드라마를 봐도 결혼을 반대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누가 나를 반겨줄까 두려웠지만 자신 있게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면서 아버님 앞에 앉았습니다. 우리 아버님이 저를 보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살다가 아픈 거 어떡하겠노? 사랑은 주머니에 넣어놓고 다니는 게 아니다. 행복하게 살아라 말씀을 해주셨어요. 내 얼굴을 비관하고 남들이 나를 쳐다보듯이 내 모습을 쳐다봤고 내 환경을 내가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었다면 저는 아버님께서 들려주시는 이 행복의 말을 들을 수가 없었을 겁니다.
남들이 아무리 나를 놀리고 나에게 침을 뱉고 욕하면서 지나간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감사를 찾아내고 그에게 던진 악한 말이 아닌 축복의 말을 심는다라면 이렇게 아름다운 행복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아버님의 결혼 승낙으로 그냥 흰 웨딩드레스는 TV 드라마에서나 영화에서나 볼 거라고 생각했던 제가 하나님의 아버지의 은혜로 흰 웨딩드레스를 입고 결혼식으로 올렸습니다. 저도 가정이란 걸 고맙습니다. 그냥 가정이라는 건 보육원 안에서 저는 엄마 아빠랑 살고 있는 식구들은 모두가 천국에서 살고 있다라고 늘 생각했어요. 엄마가 있는 집, 학교가 마치고 나면 늦게 들어가도 엄마가 배 안 고프니 밥 먹을래? 엄마 나 뭐 먹고 싶어라고 그런 얘기를 정말 해보고 싶었습니다. 보육원에는 학교에서 놀다가 늦게 가면 식사 때가 지나면 밥이 없어요. 지금은 아이들이 어느 때고 늦게 와도 밥을 다 차려주지만 우리 때는 식사 시간 지나고 나면 밥이 없습니다. 오직 생각하는 거라고는 밥밖에 없는 저희들이 밥을 못 먹으면 남들이 놀려서 우는 눈물보다 밥 못 먹고 배고파서 울었던 눈물이 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엄마 아빠가 있는 그 아이들이 늘 부러웠고 그 가정을 늘 꿈꿔왔던 저에게도 한 남자의 사랑으로 인해서 제 아픔과 제 슬픔을 외면하지 않고 저를 아내로 맞아주어서 저도 가정이란 걸 가지게 되었어요. 누군가가 제 남편 보고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신랑이 너무 멀쩡하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마음으로 이런 생각했습니다. 나도 멀쩡한데요. 신랑은 얼굴에 점이 작고 저는 얼굴에 점이 크고 신랑은 얼굴에 상처가 작고 저는 많이 아팠기 때문에 상처가 큰 차이예요. 무엇이 멀쩡하고 무엇이 비정상이며 무엇이 이상한 사람입니까? 아픔을 아픔으로 보지 못하고 비정상이라고 보는 그 눈과 그 입이 그 마음이 장애 아닐까요?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길에서 혹시 만납니까? 길에서 봅니까? 다 그런 마음은 아니겠지만 길을 걸어 다닐 때마다 저를 봤지만 한 번 더 고개를 돌려서 저를 쳐다봐 주지 않는 사람이 고마웠습니다. 길을 걷다가 외국 사람들은 저를 만나면 저를 보고 그냥 살짝 입가에 미소를 지어주더라고요. 그러면 제 마음이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저 사람이 나를 이상하게 보는 게 아니구나. 굳이 옆에 못 받는 사람에게까지 옆구리를 찔러가면서 나를 쳐다보라고 그렇게 나를 구경시키는데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몸이 불편해서 언덕이 높아서 휠체어가 다닐 수 없어서 길에 못 나오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선진국의 장애인에 대한 그런 것들을 늘 견학을 가고 하는 것들을 많이 봐왔습니다. 시설만 좋아지면 뭐합니까? 아픔을 아픔으로 보지 못하고 놀림의 대상이라고 보고 업신여김의 상대라고 보고 낮게 보는 그 눈과 그 편견이 아픔을 가진 사람들이 밖에 나오지 못하게 하는 장애라고 생각을 합니다. 선진국의 장애인의 시설에 대한 그런 견학을 가는 것보다 저는 선진국에서도 이 땅에서도 얼굴에 붉은 점을 반을 그려서 캐나다에서 일주일을 다녀보시고 대한민국에서 일주일을 다녀보신다면 거기에 선진국과 아닌 나라가 분명히 표가 날 겁니다. 이 땅의 최고의 자원봉사가 무엇 것일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생각한 최고의 자원봉사는 길에서 만났을 때 저를 한 번 더 안 쳐다봐주는 것도 자원봉사이더라고요. 그리고 길에서 눈이 마주쳐서 걸어온다면 그때는 그냥 입꼬리만 살짝 올려주시면 그것이 자원봉사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를 저같이 아픈 사람들을 만나면 입가에 미소를 살짝 띄워주십시오. 뭐 아프지 않은 이상 꼭 두 쪽을 올리셔야 합니다. 한쪽만 올리시면 안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비정상이고 누가 정상입니까? 그냥 아픔의 크기 차이며 상처의 흔적의 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저에게 가정을 주셨고 하나님이 저에게 또 귀한 선물을 주셨습니다. 딸아이를 뱃속에 10달을 품고 있으면서 기도를 드렸어요.
여러분들은 손가락 10개, 발가락 10개 건강하게 아기가 태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지요. 물론 저도 손가락 10개, 발가락 10개 중요합니다. 그러나 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내 얼굴에 있는 이 점은 절대로 닮지 않고 태어나게 해주세요. 아기가 태어나서 자라면서 내 모습으로 인해서 이 아이가 상처받지 않도록 하나님 이 아이가 잘 자랄 수 있게 해주세요. 내 모습의 붉은 점과 아팠던 상처의 흔적은 이 아기가 자랐는데 잘 썩은 거름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드렸고 10달 뒤에 수술을 해서 아기를 낳았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저에게 데리고 와서 손가락도 보여주고 발가락도 보여주는데 저는 손가락 10개 발가락 10개 안 봤습니다. 오직 동그란 눈이 있는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얼굴을 보니까요 점이 없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또 저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예쁜 아기를 저에게 선물로 주셨고 그 예쁜 인형같이 생긴 그 아기를 어르고 달래고 혼자서 산후조리를 혼자서 해야만 했던 저에게 이 딸아이의 미소는 얼굴은 내 몸에 수술 자국이 있어서 몸은 힘들고 고단하지만 이 아이의 미소가 저의 산후조리입니다. 이 아이의 빵긋 웃는 소리가 내 삶의 보약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직 15년째 이렇게 산후조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이를 낳아 키우면서 감사했습니다. 이 아이를 가슴에 품고 젖을 물리면서 잠들지 않는 새벽에 이 아이의 얼굴을 내려다봤어요. 눈을 동그랗게 뜨고 나를 쳐다보고 있는 이 아이의 얼굴을 보면서 갑자기 저도 모르게 제 눈앞에 있는 아이 얼굴에 제 얼굴에 있는 붉은 점이 비춰졌습니다. 붉은 점이 있는 이 아이를 가슴에 품고 있는 저를 낳아주신 엄마의 마음이 느껴졌어요. 저는 얼굴이 뽀얀 저 인형같이 생긴 저 아이를 가슴에 안고 젖을 물리면서 저는 이 세상 그 어떤 부모보다 저는 최고의 행복을 가진 부모입니다. 그러나 저를 낳아주신 부모님은 얼굴에 점이 있는 저 아기를 가슴에 품고 젖을 물리면서 당신은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아프지 않았을 겁니다. 무서웠을 겁니다. 저는 이 땅에 모든 사람들에게 이 아이가 내 아이라고 자랑하고 싶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다 보여주고 싶습니다. 내 딸이라고. 그러나 저를 낳아주신 부모님은 얼굴에 있는 점을 가진 저를 보고 누구에게 자랑할 수 있습니까? 이 아기를 보면 마치 그 부모도 죄인인 듯 할 겁니다. 전생에 죄를 많이 지어서 저런 아이를 낳았다라고 할 겁니다. 저는 태어나자마자 엄마에게, 아빠에게 기쁨보다는 슬픔과 아픔을 먼저 드린 불효자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부모님을 미워하고 원망합니까? 어떻게 나를 버렸냐라고 당신에게 하소연할 수 있습니까? 이 아름다운 세상에 이 붉은 점을 당신이 가지지 않고 내가 낳은 내 딸이 가지지 않고 이 붉은 점이 나에게 있는 것이 감사할 뿐입니다. 부모님에게 고백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살아있음을 그리고 내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 딸아이를 키우는데 저의 아픔은 저의 모습은 이 아이가 자랐는데 훌륭한 걸음이 되어서 이 딸아이는 지금도 저를 보면 반갑게 웃어줍니다. 우리 예은이가 이제 중학교 2학년, 이제 작은 아이는 5학년이 되었어요. 학교 가다가 길에서 엄마를 만나면 저 멀리에서 뛰어오면서 저에게 말을 합니다. 엄마라고 부르면서 저에게 뛰어와요. 제가 물어봅니다. 왜 길에서 엄마를 그렇게 크게 불러? 엄마, 나는 엄마가 너무 좋은데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대요. 엄마 사람들은 딸 바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부모님 바본 것 같아요. 나는 엄마병에 걸린 것 같아요. 엄마가 우리 엄마라서 너무 감사해요 라고
저에게 말을 해주었습니다. 이 생명이 이 못난 눈물과 고통 속에 살았던 이 생명이 그 고난에서 그 아픔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감사를 보지 못하고 원망과 불평을 보았다면 이 아름다운 음성을 제가 들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이 고난은 달란트입니다. 그리고 얼굴에 드러나 있는 겉사람의 이 모습은 아름다움은 메말라져 있다 할지라도 이 모습은 저는 전도지라고 여겼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전도지를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음성이 전도지입니다. 여러분들의 밝은 미소가 전도지이며 여러분들의 행복한 미소도 전도지일 겁니다. 여러분들의 찬양 소리가 전도지이며 여러분들의 선한 아름다움과 봉사와 나눔이 전도지일 겁니다. 어느 날까지 행복합니다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행복을 자랑하면서 다니는 저는 하나님 아버지의 큰 축복을 누구보다도 더 많이 받은 저는 제 삶의 행복은 제 삶의 힘은 감히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 고난에서 만났던 감사의 이유라고 여겼던 제 삶의 힘은 범사의 감사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동일한 고백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하면서 저는 여러분들의 마음에 행복의 씨앗을 하나 오늘 심고 돌아갈 것입니다. 그 행복을 잘 키우셔서 행복의 열매로 주위의 모든 사람들의 행복의 열매 전도를 나누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 딸 하나님 아버지의 감사로 살아왔던 김희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